아니 허지웅 씨가 아까 뭐 이제 전학도 그랬다 그랬는데 예. 그럼 원래 이제 뭐 서울에서 다니다가 예 계속 서울 살다가요. 부모님이 이제 갈라서시면서 어머니가 저기 외갓집이 광주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가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계속 살았죠. 아니 그럼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이제 한참 그 예민한 시기에 이제 그 갈라서셨는데 그게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인생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많이 미쳤죠 저한테. 어떤? 예. 아버지한테 아무런 경제적인 원조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제일 많이 했던 때가 하루에 3개 하고 밤에 야간 오션 총무까지 했었거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도와달라고? 네. 이번 학기 학비만 내주시면은 제가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돈 없대요. 돈이 없지 않으신 분인데? 돈이 절대 없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럼 아버지는 네. 그거에 대한 오해를 풀었어요, 지금? 네, 얼마 전에 가가지고요. 아버지 직장에 가가지고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고요. 저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로서나 혹은 제 어머니의 남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도 연락은 안 해요. 그래서 참 결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골로 보낼 수 있는 게 사실 결혼이거든요. 자기 자제들까지.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아주 걱정하시겠어?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되게 각별한 게 있어요. 각별한 게 있는데 만나면 그렇게 제가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근데 잔소리를 하는 그 제 모습을 제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잔소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왜 했어? 엄마한테? 아빠 왜 만났어? 그때 주식 왜 했어? 주식했었던 어머니가 또 해드셨어요? 어머니가 진짜 부잣집 딸인데 참 많이 해드셨죠. 아 주식으로? 네. 막 그냥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저도 막 화나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면 내가 화가 막 나. 아니 그러면 완전 언제 풀리냐고. 아 주식도 하는 것도 지금 몇 년 지났을 거 아니고. 주식 얘기 별로 하지도 않아요. 제가 제일 얘기 많이 많이 하는 거는 결혼을 왜 이렇게 쉽게 했냐는 거지. 아버지 얘기? 네. 아 언제 저 얘기인데 그걸 30년 전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앉았냐고. 아니 정말 아니 너 답답한 사람이네 저 사람도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서로 자기 인생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못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또 답답하죠. 아니 근데 허지웅 씨 나 이런 말씀들은 그런데 예. 어쨌든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아 그래 난 결혼하지 말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사는 거 보고 혹은 뭐 나는 절대 이혼을 안 해. 근데 허지웅 씨 갔다 왔잖아. 그거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결혼 이혼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사는 거 보고 혹은 뭐 나는 절대 이혼을 안 해. 근데 허지웅 씨는 갔다 왔잖아. 그거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결혼 이혼한 거에 대해서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싫어요.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청첩장에 썼던 말을 분명하게 기억하거든요. 뭐라고? 저희는 저희 세대의 본이 될 수 있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본 같은 소리하고 앉았냐. 저 진짜 제가 혐오스러워요. 너무. 책임을 못 진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혼하자 그럴 때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지 말자고. 와이프한테. 결혼 전 몇 년 했죠? 공부한 기간까지 한 5년 했죠. 아 그래요? 그럼 결혼하고는 얼마나요? 결혼하고 이제 1년 넘었죠. 1년? 아니 이혼하고. 그럼 한 3, 4년은 문제가 없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거는 왜 같아요? 뭔 거 같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옛날 그 와이프랑 다시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제가 잘못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신고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별로 이렇게 같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에 대한 비전이 안 보여 믿음을 확실하게 못 준 것 같다는 거구나. 그렇죠.